사람 관계가에 상기울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암 돌연변이 캔서 제너시스 연구의 혁신적인 방법을 불러온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온 차세대 연구의 방법,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NGS라고 불리는 방법에 대해 잠깐 소개를 드리고 불인암 분야에서도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유전체 지놈이라고 불리는 말은 유전자를 뜻하는 지뉴와 데이터 전체를 뜻하는 온이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말로 사람의 전체 유전자 단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865년에 멘델에 의해서 처음 유전자라는 개념이 생성된 이후에 계속해서 연구가 지속되다가 1990년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처음으로 이전까지는 지놈의 정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13년 동안의 연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처음으로 사람의 첫 유전자 시퀀싱 정보를 알게 되고 그 이후로 이 유전체 정보를 참조 개념 레퍼런스 지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생물학, 유전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2003년도에 네이처와 사이언스에서 계속 특기를 했고요.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생물학이 변화될지에 대해 모두 기대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참조 지능은 어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놀라운 결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결과 중에 하나는 우리의 지놈을 분석하는 분석 비용이 매우 혁신적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2000년도 지놈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그 첫 번째 참조 지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000억 또는 1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여기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컴퓨터의 발전 속도거든요. 그래서 이 발전 속도도 지금의 IT 혁명을 불러온 어마어마하게 놀랍고 혁신적인 발전 속도였는데 처음에는 그 IT 혁신 속도인 무어의 법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선 기술의 혁신이 이 컴퓨터 혁명보다 훨씬 더 놀라운 속도로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지놈 시퀀싱의 방법을 다음 세대 방법이다, 차세대 방법이다 라고 해서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시퀀싱 분석 방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 천문학적인 금액은 다시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사람의 유전체를 분석하는데 약 1000불, 100만원 정도이면 누구나 유전체를 분석해서 자신의 시퀀싱을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4년쯤에 이 1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가격이 절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시기와 맞춰져서 2015년도에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정밀의학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기술의 발전과 학문의 발전이 정밀의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고 도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의학적으로 조용한 치료와 그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정밀의학을 해야 하고 맞춤의학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학의 유전체 연구 방향 이쪽으로 계속 이것을 지향해 가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 맞춰서 계속 노력을 해왔고요. 그리고 나서 2년 후 2017년에 3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방법인 NGS 기관 유전자 패널 검사, 그러니까 NGS 방법을 이용해서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의 50%를 나라에서 다시 주는, 나라에서 부담하는 정책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GS 기반 암 돌연변이 진단 검사를 격려하는 거죠. 더 많이 하기를 도와주고 격려하는 정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분당 차병원도 차병원 영의과에서도 이것에 발 맞춰서 준비를 해서 2017년 7월에 NGS 정례 의료 검사실을 계속하고 지금까지 계속 암 돌연변이를 발굴하고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패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서머피셔에서 개발한 온코마인 컴프리
스위브 패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널의 경우에서 조사하는 유전자의 수는 143개 유전자입니다. 암을 유발하는 온코진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핫스팟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암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는 부위만 조사하는 유전자는 73개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보통 유전자가 두 개의 카피를 갖게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카피 수가 증가되는 경우 그 역시 온코진의 경우에는 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전자의 카피 수가 증가된 것을 조사하는 경우를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또는 카피 넘버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유전자가 49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튜머 서프레서 진의 경우에는 특별히 유전자 부위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부위가 한 곳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전자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유전자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유전자는 26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암을 일으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전자 두 개가 결합이 돼서 퓨전 유전자를 이루는 경우 또한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퓨전을 이루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 22개 이렇게 전체 143개 유전자를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들은 현재 타겟티드 테라피에 해당하는 유전자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NCCN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유전자 그리고 글로벌 임상시험에 포함된 유전자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패널이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었고 또 이 패널을 선정한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NGS 임상검사실을 준비를 할 때 이 패널에 얼마나 신뢰하는가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NCI 매치 임상시험 결과이기도 하고 미국의 4개의 실험실에서 455개의 시퀀싱 런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를 보여주었는데 민감도의 경우는 97%, 스킨도의 경우도 99.99%, 그리고 디텍션, 리미너블 디텍션, 검출 한도도 매우 센서티브하고 그리고 재현도도 99.99%로 해서 임상에서 믿고 사용할 만하다라고 굉장히 철저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패널을 임상에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분당사대병원 난소암 환자들 77명에서 어떤 돌연변이들이 있는지 난소암에서 중요한 유전자들만을 가지고 돌연변이 빈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유전자는 제일 유명한 TGBT3가 가장 많이 나왔고 그 외에는 브라카1, NF1, 브라카2 같은 유전자들이 주로 나왔고 나머지는 중요하긴 하나 그렇게 빈도가 높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기존에 알려진 바와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조금 재미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캔서 지노믹스 연구를 가장 크게 하고 있는 희시제 컨소지엄의 연구 결과에서 236명으로 빈도수를 조사해 봤을 때 대부분의 환자에서 96% 환자에서 TGBT3 유전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험 결과에서는 7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생각보다 돌연변이가 많이 발견되지 않아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고민하던 차라리 작년에 TCG의 팬캔스 아틀라스 연구 결과에서 이 236명을 포함한 500명의 결과로 빈도를 조사해 보았더니 저희가 얻은 것과 비슷하게 70% 근처의 빈도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판을 준비 중인데요. 실제 난소암에서의 TP53의 발성 빈도가 이전 결과 약간 오버 에스티메이션 된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난소암에서 가장 중요하고 변이 중에 하나인 브라카1,2의 돌연변이 빈도수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브라카1,2의 돌연변이의 경우에는 생체세포 돌연변이일 수도 있고 체세포 돌연변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77명 중에서 46명을 다시 선별을 하여서 더 체세포인지 생체세포 변이인지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생체세포 돌연변이 빈도는 35%였고 체세포 돌연변이의 빈도는 9%였습니다. 이전에 조사되었던 논문에서의 빈도 레인지가 16%에서 25%, 5%에서 9%인 걸로 볼 때 저희 병원에서 조사된 환자의 돌연변이가 이전 보고보다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연변이 빈도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BRCA1, 2 같은 경우는 이제 약제의 선택에 또 도움이 되고 앞으로의 약제 개발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돌연변이를 조사를 하고 패턴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난소암의 경우에는 T세포 돌연변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생식세포 돌연변이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 13년쯤에 있었던 이게 모두 다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젤리나 졸리라는 배우가 브라카1 돌연변이를 갖고 있었고 가족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방암 발생 확률이 87%여서 유방을 절제하고 재건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한 연론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계속해 보시는 반면 또한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2012년, 13년에 있었던 이 효과를 지금 국내에서도 그것들이 나타났는데 보시면 브라카 유전자의 검사의 경우에는 2012년에 비해서 3배가 증가하였고 또한 반대편 유방 절제술, 양측 난소 절제술 또한 5배 정도 증가하여서 저희가 불임암 영역에서의 돌연변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정리를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게놈 혁명으로 인해서 정밀의학을 일상적인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길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길목에서 NGS는 다른 암뿐만 아니라 부인암 영역에서도 정밀의학을 실현하는 필수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